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장이 반등해서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이걸 견뎌내기가 그저 쉽지 않아요. 오늘 뭐 올랐어도 12% 올랐는데요. 아침에 비해서는 음봉을 만들었으니까 아직 추세는 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400 거의 다 왔죠. 1389인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9월 10, 9월 10, 20일, 20일, 21일이 연준 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지금 당장 지금 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채권금리의 강세로 인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잡을 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로다가 이시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우선 그죠? 흔들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있고요. 시장이 눌려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웨어러블 로봇. 원래 8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름이 제임스 힙이라고 그래서요. 제임스 힙, 웨어러블 로봇 제임스 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진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사진이 제임스 힙이라서 웨어러블 로봇인데 입고 완전히 힘이 착용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이제 판매가 12월부터인가요? 12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요. 빠르면 12월부터 출시를 계획해서 한국, 미국, 웨어러블 로봇 수요 가능 지역에 운동용과 의료용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러므로써 오늘 로봇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450조를 투자하는 것이 가사 로봇인 삼성 봇 핸디, 인터랙션 로봇이 삼성 봇 아이, AI 아바타, 음식 서빙 로봇으로 삼성 봇 서빙, 고객 응대 로봇으로 삼성 봇 가이드, 그다음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제임스 힙을 이제 차세대 먹거리 키우고 있는데요. 금년 8월 달에가 원래 이 웨어러블 로봇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내년 8월 달에는 다시 그 서빙 로봇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후년에는 서비스 로봇을 발표한다. 이렇게 원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단 8월 달에 한게 아니라 한 단계 늦춰서 오늘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제임스 입에 대한 희망. 앞으로에 대한 이두 가지 물량으로다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조 관련 기업으로는 역시 생산
부품을 조달받아서 애프터 생산, 조립,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기업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과 함께 협력으로다가 개발한 기업. 이것이 발단이 돼서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다 함께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봇주는 이미 삼성전자가 45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건 앞으로도 멀리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 나오면서 레인보우, 그죠?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일 로봇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력하게 나간 것은 로보티즈인데 생활 로봇을 만드는 기업, 그죠? 이것이 강력하게 나간대요. 자, 어쨌든 로봇 종목은 뭐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을 저는 사게 만들어서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만큼 로봇 종목은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그 금액이 450조를 투자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희망은 더 크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 별로 그 수익을 많이 주지 못한 아마 잠깐 반등하고 끝나는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적 개선이 내년부터는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다니다 보면 음식점에 가면 서빙 로봇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빙 로봇, 음식점 큰 데 가면 보통 서빙 로봇으로다가 움직이는 많이 보고요. 또 이제 또 KT와 합쳐서 이제 한 것이 또 배달 로봇. 배달 로봇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치킨을 그 로봇이 치킨을 다 음식을 만드는 예. 그래서 이 생활 로봇. 그 다음에 우리 가전에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지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다가 기업이 이제 자동화시키는 스마트 팩토리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자동화.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이 빠른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로봇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키울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안 가는 종목이 못 가는 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을 어떤 것을 내가 가서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 다음에 생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런 등 것들이 그 다음에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투자에서 벌써 한 술 뒤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갈지 계속해서 뉴스를 검색해보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데요. 예. 뭐 무슨 수익이 저는 뭐, 우리 유련들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스피지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보지 못하니까 신고가 나서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만큼 나왔으니까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죠? 상당히 크게 나갔습니다. 지금 245% 나왔는데요. 이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아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갖고 가야 된다. 멀리 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그런 것을 일일이 검색하고 공부하고 또 분석하고 이러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미국 시장도 아직도 그 20일 연준회의가 20일 21일에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연준회의가 열리면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게도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따른 팬데믹이 사라진다면 거기에 따른 종목이 어떤 것이 생활에서 빨리 돌아오느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민하면 거기에 좋은 종목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화장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꾸 찾아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갈 건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사 갖고 간다면, 시장이 조정했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든 태조 이방원만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찾아보는 역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목요일 날또 무료 방송이 갈 거고요. 8시부터 이제 다시 목요일 오전 방송은 무료 방송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늘은 뭐 짧게나마 로봇이 왜 가는지, 앞으로의 일단 서빙 로봇이라든지 인터랙션, 그다음 AI, 또 웨어러블 보행 보조, 그다음에 고객 응대 로봇, 그다음에 진짜 주방에서 만드는 생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것이 앞으로의 투자에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별도의 지원 사업을 하면서 450조를 투자하는 거니까, 이것은 나머지 기업들의 수혜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종목을 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은, 생활 로봇은 이건 이제 공장 자동화가 관련 많이 되는 거고요. 로보티즈는 생활 로봇, 그렇죠? 생활 로봇에 많이 관련이 되는 거고, 유일 로봇은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로봇을 사갖고 가서 돈을, 그 다음에 휴먼 로봇, 이런 것들이 레인보우가 휴먼 로봇으로 가는 거거든요. 많이 뭐 한때 휴림 로봇이 뭐 삼성전자 임원을 끌어들여서 대표이사로 만들고, 이것이 삼성의 M&A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한창에서 사람들은 많이 그랬었는데요. 글쎄, 저는 뭐 그렇게 인정을 안 했고, 어쨌든 로봇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 가면 그것이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로봇에 대한 잠시나마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그 투자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짧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컨디션 좋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또 오전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